그러게요. 전에 왔을 땐 별로 없었는데. 야, 도파리. 너도 돗댔냐? 무슨 소리야? 미미 만나러 왔는데. 아니, 미미인지 뭔지 아는 그 불려씨가 내 돈 가지고 그냥 날렸대. 딱 한 달만 쓴다더니 날라버렸어. 가기까지 팔았대. 아이고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그 미미가 왜 그런 짓을 해? 여기서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 가시던지 하세요. 저도 장사를 해야죠. 이보세요, 저 우리 미미 어디 갔는지 모릅니까? 미미가 누구? 아, 공복자 58년 개띠. 남편이랑 전주 가서 국밥집 한다고 하던데요. 남편이요? 아, 내 이럴 줄 알았어. 58년 개띠라잖아. 나이도 속이고 그냥 초혼이란 것도 말짱 거짓말이었네. 거짓말이었어. 대개가 잘못한 거겠지. 아, 그 사람 혼자인데 남편이 어딨어? 아니에요. 아, 남편이랑 딱 달라붙어서 팔짱 끼고 가던걸요, 뭘. 이봐요, 아빠. 내 말이 틀려요? 네? 저, 아버님, 돈 빌려주신 적 없죠? 뭐, 빌려줄 게 있어야 빌려주겠지, 뭐. 아버지, 없죠? 내 돈 천만 원. 어? 천만? 아, 예? 설마, 천이나 빌려줄 거예요? 아버님, 천만 원. 저 아버님 못 살아. 아버님, 천만 원. 아이고, 나 죽어. 나 죽어.